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서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포폰 업체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을 잡고 휴대전화 역시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가며 사용했고 폰을 이용해서 오고 간 여러 가지 대화나 의사결정이나 협의나 이런 것들은 대화 내용, 의사결정 내용, 협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이라도 국민들한테 공개되면 비난받을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 목격하고 있다시피 수많은 법 위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통제되지 않는 많은 행위들이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개설한 시점하고 얼마 정도 사용해서 이게 폐기가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목적성이 너무 명확한 거죠. 이건 공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대포폰 업체로 대포폰을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했고 최순실과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공용폰을 사용했을까요? 이게 나라냐?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촛불을 들고 일어난 민심의 외침입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어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정농단과 관련한 압수수색과 국정조사가 반복되는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포폰입니다.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는 이 작은 휴대전화가 권력을 만나는 순간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대포폰과 국정농단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오보를 바로잡겠다며 만든 청와대 홈페이지의 신설 코너. 그중에 대포폰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 외부에서 만든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전화기 외에 다른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언론 보도에 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이유. 바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개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이것이 장시호 씨,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사용했던 6대 대포폰 중에 한 대입니다. 이들은 폴드폰을 사용합니다. 6개를 개설해서 그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장시호가 보유했던 대포폰은 무려 6대. 장시호가 최순실의 대포폰 조달자였으며 조달된 대포폰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본질을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한 가족 사기 극이라고 봤어요. 실질적으로 대포폰 사용은 인신매매라든지 조직폭력배 이런 일반 범죄 집단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가족사기단,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가족사기단인데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순실의 조카이자 정유라의 사촌 언니인 장시호. 승마 선수였던 그녀는 스포츠계 인맥을 이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특히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삼성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의 브레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포폰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일어난 것.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은 장시호뿐만이 아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들은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호의 6대를 시작으로 비선 실세의 중심 최순실은 최소 10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업무폰과 대포폰 포함 대여섯 대가 발견됐고, 정우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보유 휴대전화 넉 대 가운데 2대가 대포폰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수석의 대포폰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회유하기 위해 사용됐다. K스포츠 경영지원본부장 장모 대리를 통해 정 전 사무총장의 부인에게 대포폰 번호를 넘기는가 하면 연락이 닿지 않자 대포폰 번호로 직접 문자를 보내는 등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해당 발신 번호의 끝자리는 3842. 장모 대리를 통해 안전한 번호라고 알려준 바로 그 번호였다. 검찰에서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대포폰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안이 철저한 청와대 내에서 대포폰 사용은 가능한 일이었을까? 일정 직급 이상의 사람이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공용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용폰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임 행정관급 이상 수석 또는 비서관급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이 공용폰입니다. 그 직제에 따라서 010-4770 요까지는 똑같고 끝번호도 이제 그 뭐 끝번호 이런 식으로 그 아 번호만 딱 보면 아 이게 민정수석의 전화구나, 아 비서실장의 전화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대통령 이하 비서관급 이상에게는 공용폰이 주어진다. 또한 모두 중간 번호 네 자리가 같아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공용폰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 보안이 생명인 청와대 근무자가 대통령과의 연락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보안이 철저하고 또 이후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역으로 대포폰을 통해서 최순실과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죠. 무려 6대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장시호의 휴대전화들은 대체 어디서 났으며 무슨 용도로 사용된 걸까?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장시호가 9년간 단골이었다는 휴대전화 개통 매장을 찾았다. 좋은 번호를 좀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0번대 딱 떨어지는 번호를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보면 1600, 1700에서 쌍쌍 비슷하게 번호를 찾아달라서 찾아주면 그 남자친구가 있어서 둘이 이렇게 쓰는지 안 쓰는지 처음에는. 장세호는 이곳에서 자주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또 수시로 번호를 바꾸는 고객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1600 뭐 이렇게 딱 뒤에 빵빵으로 떨어지는 번호는 잘 안 뜨거든요, 전화번호가. 네. 누가 그거를 뭐 해지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이제 한 달 있다가 남이 쓸 수 있게끔 떼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완전 골드 번호는 아니지만 그런 번호는 잘 안 뜨죠. 그러니까 있을 때는 뭐 찾아보면 거의 뭐 한 80-90%는 없었어요. 그런 번호는 작년인가 그때 네, 그런 번호를 원해가지고 그 찾아서 이렇게 개통해드렸던 것 같으네요. 폴더 주로 왜 이런 것들 폰 위주로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인터넷은 별로 안 하고. 특히 장시호가 관심을 갖는 기종은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폴더폰이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들이 장시호 본인 명의의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직원들 명의의 휴대전화도 수시로 개통하고 번호를 바꿨다고 한다. 보통 어떤 방법으로 개통을 했나요? 그 장시호 씨 거는 뭐 장시호 씨가 대부분 이제 거의 거기는 대부분 많이 왔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오신 분도 있고 팩스나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거기 누가 쓰는지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거의 90%는 기사가 왔던 것 같고 10% 정도는 뭐 거기 뭐 도곡동 집으로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직원 명의로도 자주 개통했다는 장 씨.
일반적으로 업무용 번호의 경우 연락처의 변경이 업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잘 바꾸지 않는데 장 씨는 수시로 번호를 바꾸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된 휴대전화는 명의자와 사용자가 무관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장 시호가 운영했던 더 스포츠 M의 관계자 문모 씨. 그는 입사 초기 장 시호로부터 업무 폰이라며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네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회사 갔을 때 며칠 후에 대표님 이거 편 써? 전화 주길래 폴더폰? 폴더폰, 네. 주면서 왜 그 전화를? 이제 회사 업무는 이걸로 하라고 개인폰은 개인 쓰고 전화비 내준다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문 씨 본인 명의로 개통한 것이 아닌 일종의 차명폰을 건네받은 것. 그 무렵에도 장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시에 쓰고 있었다. 제가 알던 번호는 한 두 개, 세 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통화되는 거는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두 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 명의로 개통했다는 여러 대의 업무용 휴대전화. 일반인 치고는 많았던 그녀의 의심스러운 휴대전화 사용 방식은 여러 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럼 누리님이 처음에 계약할 때 뭐 장시호로 제가 와보셨나요? 왔었죠. 본인이 왔었습니다. 아, 선생님 직접? 우리 사무실 같이 왔었습니다. 이번에? 2018. 이게? 그게 이제 이게 마지막 통화된 전화번호고. 이게 누구랑 장시호 씨인가요? 장시호 씨. 장시호가 건물 매입차 들렀다는 부동산에는 장 씨의 것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총 3개나 있었다. 이게 어떻게 3개를 다 이렇게 입력해놓으셨어요? 전화가 아니니까 새로 또 전화가 오니까 몰라도 뭐라고 오니까 통화해보면 장시호니까 또 입력해놔야지. 아, 전화번호 잘 바뀌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원래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입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모든 번호는 이제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운 거고 새로 전화가 온 거는 내가 입력을 해놓은 거죠. 볼 때마다 번호가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많지 않죠. 전화번호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지. 본인이 컸다니까 그런 일 아니고 그때 안 오셨지 뭐 대폭으로 쓰는 줄은 몰랐죠. 여러 대를 동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장 씨 본인 명의의 개통폰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취재 결과 당시 장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중 한 대는 지인 명의를 빌려 만든 이른바 대포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시호 씨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대의 그 이 핸드폰을 개통을 해줬다고 해요. 그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장시호 씨가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명의자에 대해서 이제 그 요금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대포폰들이 이 그 요금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선의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둘의 사이가 틀어진 이후 장 씨가 약 200만 원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김지은 씨. 취재진은 김지은 씨의 명의로 장 씨가 사용한 약 한 달간의 통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봤다. 가장 많은 연락을 취한 이는 최순실이 세운 유령 회사 코어플랜의 등기이사였던 김모 씨였다. 또한 최순실의 자금 담당으로 알려진 엄모 씨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삼성전자 강모 과장과도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통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장 씨가 거주했던 제주와 강남이 가장 많았고 평창이 그 뒤를 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2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녀의 동선이 나타난 셈이다. 통화 내역 중 가장 많이 연락이 오간 세 개의 번호 가운데 현재 사용하는 번호는 없었다. 정황상 이 번호들 역시 대포폰이 의심되는 상황.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범법행위 하나만 하려면 사실은 대포폰 하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대포폰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사용을 하고 또 여러 개의 어떤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많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사용했던 어떤 휴대폰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뭐 손괴를 해버린다랄지 어떤 방법이든지 은닉을 해버리면
증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어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르쇠로 일관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장시호는 평소 직원들에게 회사가 지급한 휴대전화와 노트북만으로 업무를 보게 하고 비밀번호도 2주에 한 번씩 바꾸게 하는 등 보안과 증거 인멸에 철저한 인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대포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의 전유물로 보이는 대포폰이 반대로 범죄를 밝히는 핵심 키가 되기도 합니다. 발견만 해도 수사의 반이 성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는 대포폰. 디지털 증거로서의 대포폰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일반인은 흔히 접하지 못하는 대포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개통한 이 휴대전화를 대체 누가 사용할까? 대포폰이요? 네. 아니, 대포폰을 하는 애들이 대포업자, 조금자업자 고등학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으겠죠. 네? 그런 걸 도움에도 심어주려면 중국 불법 전화자들 여기 힘들면 여기만 가도 노래방 아가씨들이 다 정상 취업이 아니고 유학으로 왔다가 지금 고등학원인데 전화는 다 쓰고 있어요. 금융사기는 물론 성매매, 살인사건 등 각종 범죄의 통신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폰. 현재 사용 자체가 불법인 대포폰의 구매를 시도해봤다. 혹시 대포폰 구할 수 없나요? 그건 본인 옷이에요. 만약 본인 걸로 한다 하면 10개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근데 본인이 안 오시고 다른 사람 걸로 한다 하면 저희 안 오죠. 아, 예전에는 신분증이었고 기간 지난 것도 교통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신분증을 다 막아놨어요. 다른 명의를 돌리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인터넷으로는 구입이 가능할까? 인터넷창에 대포폰이라고 치자 선불폰으로 가장한 대포폰 판매업자 번호들이 검색됐다. 그중 몇 곳에 연락을 취해봤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한 대, 두 대 정도 될까요? 예, 오늘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금 시세는 한 17만 원씩이에요, 근데 유심다. 폴더는 2만 원 추가요. 명의는 국내 명의예요? 국내 명의는 20만 원이에요. 이름하고 주민번호, 인증 가능하고. 이거 주민번호도 주시는 거예요? 판매업자와 통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퀵배송으로 대포폰이 전달됐다. 배송된 봉투 속에는 이미 개통돼 있는 폴더형의 대포폰과 대포폰 번호가 적힌 유심칩이 동봉돼 있었다. 보통 스마트폰이 인기를 얻는 것과는 달리 현재 대포폰 시장에서는 스마트폰보다 구형 폴더폰, 2G폰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대포폰 의혹을 받은 장시호의 휴대폰도 구형 폴더폰이었고 서울 신사동의 한 의상실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된 최순실 역시 스마트폰과 함께 폴더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함께 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의 휴대폰 역시 구형의 폴더폰이었다. 대포폰으로 구형 폴더폰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휴지폰 같은 경우는 안에 통화 내용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SMS도 이제 그냥 그 공장 초기화만 시키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2G폰에서 썼던 보이스랑 이 문자 메시지는요. 지금 통신사에 남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툴만 돌리면요. 누가 누구에게 통화를 언제 제일 많이 했는지 가까운지 이런 것들이 자동 분석되고 도표로도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증거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사람이 기술적으로 그걸 다 이해해서 섬세하게 제거하기도 어렵고요.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는 대포폰. LP가스 판매소와 충전소 인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련 업자들에게 10년 동안 뇌물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3년
무려 10년간 뇌물을 챙겨온 한 비리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LPG 충전 판매소 인허가 과정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 10년 동안 그 해당 부서에서 계속 인허가 업무를 해왔고요. 그 금전적인 현금을 수수한 경우도 있고 그 공무원이 그 10년 동안 타고 다녔던 차량이 한 3대 정도가 됐는데 3번 정도 차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차마다 그 할부금을 그런 우리 업체 측에서 대납을 해주어서 이렇게 수수한 경우도 있었고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자 비리 공무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핸드폰 파손이었다. 범죄 사실을 간략하게 고지를 해드리고 그런 과정에 그 사람이 잠깐 시간을 보려고 잠깐만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더니 밟으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땅에 밟으려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제지를 해서 그 한 대를 더 확보를 했던 거예요. 그가 비리에 활용한 것은 다름 아닌 대포폰. 뇌물과 관련해 업자들과의 연락은 대포폰으로 이루어졌다. 사장님, 연락이 안 되니 문자로 남깁니다. 차량 할부일 매월 25일 190만 원입니다. 이번 승진 작업에 꼭 필요합니다. 3천만 원만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작업입니다. 오늘 1천만 원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대포폰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수사의 그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수색 범위도 대포폰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그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요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면 어떻게 보면 수사가 어느 정도 3분의 2 이상은 좀 성공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자기가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제 개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제 뭐 포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뭐 장소에 숨긴다든지 아니면 뭐 폐기를 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만큼 이제 추적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사에서는 대포폰을 통해 어떤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이 빨간색은 삭제된 내용을 복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렌직은 스마트폰의 포렌직 기법이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언제 켜지고 언제 꺼져 있는지까지 그 시간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거짓말했을 때 스마트폰이 켜져 있는 상태를 포렌직 기법으로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용자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바로 그냥 모바일 스마트폰 증거로 바로 나왔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저장된 연락처는 물론 통화 내역, 위치, 심지어 전원 버튼의 사용 시각까지 알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대포폰과 같은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증거 인멸을 위해 보통 훼손된 채 발견된다. 복구는 거의 100% 가깝게 복구가 되고요. 만약에 다른 데이터로 덮어씌워지게 되면 복구율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핑이 적용이 되게 되면 수사관들이 증거를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의 훼손은 최근 최순실 관련 사건들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에 앞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국민연금공단. 그런데 압수수색 직전 임직원들의 휴대전화가 버려지거나 교체된 정황이 드러났다. 핸드폰 언제 바꾸셨어요? 그 직전에 핸드폰을 바꾸셨다면서요? 저는 휴대폰이 좀 고장이 좀 생겨가지고 바꿨었는데. 그러니까 예. 가짜 핸드폰을 검찰에 제출하시고 예. 과거에 쓰던 핸드폰을 제출을 안 하셨죠? 네. 네. 그 고장난 핸드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장난 휴대폰은 버렸습니다.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아니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아니 그게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아니, 휴대폰이 고장나서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일반적으로 버려요? 자,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지금 입증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진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복원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증거를 인멸, 훼손하려는 시도와 기술도 늘고 있다. 실제 복구 업체를 찾아와 반대로 완전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어디 뭐 통해서 왔는데 뭐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왔어요. 여의도가 그쪽이 아니고요. 네. 금융계 종사자들. 금융계? 네.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할 수 있냐. 완전 삭제. 이제는 다 되니까. 삭제. 그 의도 면에서 복구보다 위험하다는 완전 삭제 기술. 영구 삭제 건에 대해서는요, 서류를 저희가 봤는데 미리 얘기를 해요. 영구 삭제는 제일 비싸요. 영구 삭제를 의뢰를 하게 되면 선수금으로 현찰값 100만 원 들어가요. 그 굉장히 센 금액이죠. 100만 원을 주고 영구 삭제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의뢰를 받기 전에 저 분명히 물어봐요. 이게 수사상에 있는 핸드폰이거나 아니면 민 형사상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얽혀있는 핸드폰이면 그것을 저희가 작업해드릴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칩니다. 그래서 그건 못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요.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것은 일명 깡통폰.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삭제가 아닌 휴대전화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죠. 깡통 휴대폰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핸드폰을 없애고 새로운 핸드폰을 개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그 핸드폰에 남아있던 많은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증거를 검찰이 찾을 수 없는 거죠. 압수수색의 의미는 첫 번째는 신속이에요. 신속. 그러니까 상대방이 애견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바로 어떤 제일 중요한 증거를 채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압수수색을 들어올 거라는 걸 알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내가 수사를 해본 사람은 내가 수사를 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해봤던 거를 그대로 빗대가지고 대입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그 사실 저 증거 안 잡힐 수 있죠.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은 더더군다나 특수통 전문가입니다. 특수수사예요.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 출신의 우 전 수석인 만큼 휴대전화가 깡통폰이 되기 이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 차라리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대부분 뭐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90% 이상 또는 95% 이상 이미 증거인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늦게나마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뭐 디지털 증거 특히 전우성 전 비서관과 관련된 어떤 대포폰,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그나마 성과로 볼 수 있는 거죠. 매번 한 발 늦는 듯한 압수수색 시점과 반복되는 증거 입수 실패, 검찰의 압수수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꼭 범죄 사실을 완벽하게 구중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확인이 되면 그 정도만 돼서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만 소명해가지고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완벽하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거든요, 그게. 대포폰 압수수색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8년,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동영상을 올려 불법 사찰을 당했던 전 KB 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 씨. 당시 그를 사찰하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행정관들에게 청와대로부터 대포폰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소속의 장진수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업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포폰을 만들어 총리실 직원에게 나눠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청이 아닌 호텔에서 단 한 차례의 조사가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대포폰의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 이 사건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가 좀 비슷한 점이 많네요. 많이 닮았어요.
청와대가 자기들이 스스로 이게 범죄라는 걸 자각을 하니까 그걸 그렇게 감추려고 그걸 한 것이죠.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대포문이라는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통로로 진실이 걸어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정적이고 그때도 결정적이고 그런 데 있어요. 대포문 이게 대포문의 존재가 좀 묘한 거예요. 숨겨주기도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더라고요. 범죄 집단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대포포는 정계와 기업체 관련 사건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자신의 아이디 18개를 이용해 대선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적 댓글을 달며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 직원 관계자들도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은 도피 생활 당시 대포폰 300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뇌건으로 급부상한 이영복 LCT 회장 역시 대포폰 5대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대포폰이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 그냥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 폰, 여러 개의 뭐 휴대폰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대포폰이 확산되는 데는 분명히 우리 사회의 그 어두운 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좀 넓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국회는 최순실과 관련한 진실을 파헤치고자 매일같이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회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1988년 오공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재벌 총수 9명이 한꺼번에 국회 증언대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바라보며 조금 답답한 점이 있다면 넘쳐나는 의혹에 비해 그 의혹을 속 시원히 증명해줄 증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대포폰과 더불어 태블릿 PC,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는 범죄 집단을 넘어 정계와 기업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포폰의 의혹, 그 유혹을 근절할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휴대전화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대포폰. 정부의 대포폰 근절 노력 덕분인지 현재 이동통신 3사를 통한 대포폰 개설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문제는 그 자리를 선불폰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 선불폰 시장 수입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대포폰. 취재진은 어렵게 만난 대포폰 판매업자를 통해 그 실태를 들을 수 있었다. 아이폰들 위주로 해요. 예. 대포폰도 종류가 있어요. 선불이 있고 흥불이 있고. 흥불은 이제 짧게 쓰고 버리려면 선불을 많이 써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뭐 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출장을 버스에 필요해서 버리고. 흥불 같은 경우는 비싸죠. 선불폰은 일반 후불 휴대전화와 달리 일정액의 통신비를 선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뜰폰 사업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선불폰의 탈을 쓴 대포폰의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 실제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선불폰은 5년 전보다 무려 16배나 급증했다. 대포폰은 이미 범죄 집단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태였다. 거의 유명한 업자들은 다 이제 속여져. 주변에 뭐 이제 구할 데 없느냐 하면 하나 건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도 판매하거든요. 속여 거의 속여요. 속여서 말이에요. 주로 쓰는 것이 이제 부동산 주유소 이제 전기 쪽도 이제 연관이 있는 쪽이 그러니까 제 지인이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국회 쪽 계신 분, 저기 계신 분 쓰실 거다. 저도 그렇게 한 번은 판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공무원이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다른 데서 명의를 좀 가지고 있는 걸 또 사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DB 받을 때는 한 어느 정도로 받죠, 가격이? 판매서. 이 DB를 팔아요. 한 2, 3만 원 정도 산 것 같다. 이렇게 쓰면 주로 학생이나 노인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선불폰. 그러나 지금은 불법 명의 도용된 대포폰으로 변질돼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개설에 필요한 명의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중국 동포 등에게 신분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수집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이에게 명의를 구입해 휴대전화를 개설한다고 한다. 또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권을 도용하기도 한다. 특히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설,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인 여권 한 장당 보통 6만 원에서 7만 원에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3장을 갖다 위장거래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받아보고 나서 그걸 갖다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해보니까 이제 손불폰이 이미 한 사람당 2대에서 3대 그 통신사에서 개통이 돼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제주도로 입국한 이제 그 단체 관광객인데 개통은 실제로 서울이나 이 수도권 같은 내륙에서 개통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통된 것 자체가 제주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륙에서 개통됐다는 것은 이제 내륙에서 그 같은 이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가 개통했다. 당시 대포폰 업자들은 관광객을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권 사본을 빼내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된 휴대전화들은 제주도를 벗어나 전국 각지에서 선불폰을 가장한 대포폰으로 팔려나갔다. 당시의 가입 계약서다 제주도를 찾았던 중국인의 명의로 바다 건너 대전에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그 개인정보만 가지고도 적게는 2대, 많게는 5대, 6대까지도 개통 가능하고 그 구조는 그 통신사별로 정보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량으로 5대, 6대씩 개통할수록 많이 개통할수록 그 피의자들한테는 그 높은 수익이 돌아가는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 간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명의의 경우 입국 정보만 조회가 가능할 뿐 타사의 선불폰 개통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명의 한 개로 좀 어느 정도의 대포폰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한 개씩 만들면 그 4차 세대로 다 만들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현재 그 통신사 그 사업자 수만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그것도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위배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면 네. 그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해소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선불폰으로 팔리고 있는 대포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명의 도용 문제. 취재진은 대포폰 직거래를 통해 업자로부터 명의 도용 실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당연하지. 그래서 저도 안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만나러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제주시 병원 때문에 대포폰 탔어요. 그는 대포폰 판매 수익부터 자랑에 나섰다. 1년에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그 핸드폰을 만들어서요. 유심을 만들어서. 부산들 안 나가면 제일 많이 타던 거 하루에는 700만 큰 말인가. 그렇다면 명의는 어떻게 마련한 걸까? 그건 중국에 통해서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를 사는 거구나.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개통 유심 이런 거 보여주시면 유심 한 개나 뭐 한 사람당 거의 한 10개 10개가 나와요.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명의 한 개당 개통 휴대전화 수에 제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명의 하나를 팔 때 여러 대의 대포폰을 개통시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 제작진이 받은 대포폰 역시 한 남성이 판매한 명의로 개통된 것이었다. 알뜰폰에 명의를 개설한 적이 있으세요? 예예. 예. 본인 명의로 개통을 한 건데
본인이 쓰지 않고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지 잃어버리셨다고요? 물어보니까 명의를 파신 내용이라고 하는데 아니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개통이 돼서 지금 나돌고 있죠?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끊겠습니다. 저 바빠요. 알뜰폰 사업자는 불법 명의 판매를 인지하고 있을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예, 예. 판매점들이 이거 전산 개통을 하질 않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아니, 그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께서 매장에 가셔서 직접 매매를 개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돈 받고 팔았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돈 받고 팔았어요.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공유하면 좋겠죠.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이게 또 사업자 정보잖아요. 그거를 공유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불법 명의 도용을 통한 대포폰 확산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걸까? 알뜰폰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알뜰폰 사업 초기 단계의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하여 대포폰 개통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일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가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대포폰을 근절하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뭐 이번에 스캐너 도입했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가령 외국인이 잠시 선불폰을 쓰다가 남겨놓고 간 폰들을 지속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스캐너 도입도 중요하지만 별점 통신사 등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야죠. 무엇보다 대포폰 판매와 사용에 대한 가벼운 처벌 규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형량 같은 거 법정형을 보면 뭐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형을 선고할 때 선고형이라고 하는데 선고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했을 경우 아니면 이용자를 적발했을 때도 그 사람들의 정상을 참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볍게 형벌을 가볍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형사정책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기존의 법정형 시스템을 가지고 선고형을 좀 강화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범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현행법에 따르면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명의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포폰을 구입 또는 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규정에도 빈틈이 있다고 한다. 그 현재 대포폰의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규정에 의하면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을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그렇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통된 핸드폰을 소위 대포폰을 받아서 사용한 사람은 처벌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런 처벌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법을 통해서 메꾸고자 했습니다. 직접 개통한 사람은 물론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대포폰 사용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교부받았다면 처벌 대상에 속할까? 다른 사람이 개설을 해서 이미 준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 대포폰을 사용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는 대포폰이 필요 없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핸드폰 자체는 굉장히 보안장치가 잘 돼 있을 거예요. 적어도 청와대에서 쓰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포폰 자체는 결국 부정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누가 주었던지 누가 개통을 해서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포폰을 쓰면 그거는 근본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죠. 왜냐하면 정부의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공개되어야 되고요. 투명해야 됩니다. 뭔가 이 기록을 회피해서 업무를 취했다라고 하면 그게 의심받을 행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게 정당한 것이죠. 대통령의 뒤에서 비선 실세들이 대포폰으로 소통하는 동안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처참히 실패했다. 그리고 국민 역시 더 이상 정부와의 소통을 원치 않는 지금, 마지막 국민의 외침에 대해 과연 정부는, 그리고 박 대통령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충격적인 뉴스 속에 어쩌면 대포폰은 사소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포폰 속 증거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국정농단 사태는 미궁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포폰으로 숨기려 한 진실이 대포폰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대포폰으로 드러난 비선 실세들의 윤곽,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대통령의 최측근일지라도 지난 4년간 이들 비선 실세만의 힘으로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비선 실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쥐어준, 그리고 무언가 더 큰 이득을 취한 이들. 대포폰을 통해 양지가 아닌 음지에서 서로의 끈을 부여잡던 그들 모두가 이 사태의 주범이자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공범일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자는 하늘